이그릭 요거트 이렇게 해서 424칼로리. 그리고 얘는 얘가 219칼로리고요. 지방 7.8, 탄수화물 15.6이고 단백질은 20g이고 당분은 2.4입니다. 먹어볼게요. 평소에 그릭 요거트 아무 생각 없이 담았던 게 이때까지 항상 100g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늘 그냥 담았는데 100g이더라고요. 이게 100g이래요. 100g 누구 코에 붙여? 있는 거 다 담을래요. 무슨 양배추도 그램 달아서 먹는 거 너무 서러운 것 같아. 149g. 이게 150.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두꺼운 거를 다 먹고 또 재주문한 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채소 먹는 거 힘드신 분들은 김이랑 꼭 같이 드세요. 완전 치트키. 유일한 단점은 소분하는 게 너무 일이라는 거. 풀풀 날린다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좀 큰 지퍼백에 좀 나눠서 담을게요. 한번 먹어볼까요? 진짜 맛있는데. 근데 이걸로 김밥을 싸진 않아요. 이렇게 소금 말려.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마이 프로틴 단백질 먹어봐요. 그냥 물에 타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게 한 스쿱에 25g 정도라고 하는데, 아,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황금 비율이 물 120에 이거 한 스쿱이래요. 뭐야? 맛있어. 대박이네. 아니 무슨 프로틴이 이렇게까지 발전해. 계속 먹고 싶다. 이게 뭐지? 이거 진짜 흑당 버블티 맛인데. 마이 프로틴은 프로틴 바보다 파우더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머. 아 맛있어.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어떡해. 또 먹고 싶어. 프로틴. 아 진짜 프로틴도 맛있고 큰일 났네. 오늘도 열정 운동했으니까 편집하다가 잘게요. 안녕.마이크를 한번 사봤어요. 리뷰 영상 찍을 때 왠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조명도 한번 네, 조명도 한번 사봤어요. 그냥 저렴한 걸로 한번 사봤습니다. 핸드폰을 넣는 거네. 어? 나 핸드폰 안 쓰는데. 그럼 이 핸드폰이랑 상관없을 수 있는 건가? 얘는 좀 잘못 샀나? 저는 핸드폰으로 촬영하지 않는데 그냥 뭐지? 어쨌든 무지? 이거 뺄 수 있는 건가? 뺄 수 있는 거 맞아? 그런 게 왜 안 나오지? 뺄 수 없나? 일단 샀는데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요. 이거 그러면은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뭐지? 여기에 카메라를 달 순 없나 봐요. 내가 그렇지 뭐. 아이씨. 어쨌든 뭔가 좀 이상하지만 샀어요. 어떻게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삼각대를 사봤는데 지금 저희 집에 삼각대가 3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엄청 큰 걸 하나 사봤어요. 브이로그 찍을 때는 상관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뭔가 리뷰 영상 찍을 때는 장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저도 어떻게 쓰는 거지? 뭐 어쨌든 이렇게 두고 사봤는데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언박싱은 음식이지. 우와. 물을 이렇게 올려서 주네. 제품은 꽁꽁, 환경은 꼭꼭. 물만채와 환경을 생각한대요. 아, 이런 거 너무 좋다. 이거 물 얼려가지고 넣어주는 거 진짜 좋다. 그죠? 어, 이런 것도 처음이네. 이거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쇠물인데. 우와. 센스. 물 얼려주는 게 진짜 대박이다. 고추맛, 마늘맛. 지금 이거 하나에 100g짜리거든요. 이거 하나 갖고 안 되겠다, 그죠? 하나 먹으려면 세 팩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에 160칼로리고, 당류는 1g이고, 단백질이 26g이네요. 단백질이 아주 든든해. 제가 랭킹닷컴 제휴를 맺게 돼가지고 한번 열심히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친구가, 다이어트 하는 제 친구가 마시딱 스팀 이게 진짜 맛있다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옹스릴보다 더 맛있다고. 소세지로, 닭가슴살 소세지랑 이런 거 다 합쳤을 때 옹스릴만큼 맛있는 소세지는 못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주구장창 옹스릴을 먹고 있는데, 추천을 해가지고 마시딱 스팀 닭가슴살 맛을 호안녕? 네, 이렇게 주문을 해봤고요. 먹어볼게요. 지금은 아시죠? 밤호박이 요새 나왔어요, 여러분. 밤호박이 지금부터 나와서 5월부터 아마 나올 거예요. 5월부터 나와서 가을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밤호박이. 밤호박 드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냥 일반 단호박보다는 당분이 좀 더 높고요. 확실히 맛있어요. 탄수화물이 그럼 당연히 높겠죠? 근데 진짜 너무 맛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치킨을 먹는 것도 아니고 햄버거를 먹는 것도 아닌데 밤호박 정도야. 짠! 너무 귀엽죠?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밤호박. 전 인터넷으로 주문했고요. 이 농장? 농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 쇼핑몰 거는 처음 시켜봤어요. 근데 제가 밤호박 먹어봤는데 어디든 시켜도 다 맛있더라고요. 지금밖에 못 먹으니까 놓치면 못 먹거든요, 먹을 수 있을 때. 이게 후숙 시켜야 되거든요. 바람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후숙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오늘의 언박싱은 아주 소소하게 끝났죠? 다음 주 금요일 날 라이브를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세팅도 연습해보고 편집도 열심히 해보고 이번 주말도 아주 바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리 좀 하고 저는 편집하러 갈게요. 안녕. 오늘도 단백질 폭식. 하하. 근육돼지가 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지금 리뷰 영상을 2시간을 찍었어요. (웃음) 이게 말이냐고. (웃음) 이렇게 찍고 나면 이렇게 난장판이 돼요. 조명도 한번 켜봤고요. 확실히 밝아진 것 같긴 해요. 좀 밝죠? 보여드릴까요? 이거 켜고 끄고 끄면은 이래요. 키면 이렇고. 어때요? (웃음) 장난 아니죠? 이래서 장비를 다들 사나봐요. 지금 마이크도 이전까지 촬영할 때는 마이크 없이 했다가 이번에는 마이크도 설치하고 찍어봤거든요. 지금도 마이크를 꽂은 상태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평소랑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배불러요. 이것도 먹고, 사실 이거 먹기 전에도 과자 엄청 먹었거든요. 그냥 속세 과자를 많이 먹었어요. 큰일이야. 나 이제 망했어. 이번 주는 다이어트 안 했다고 봐도 진짜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떡하죠, 여러분? 그래서 브이로그를, 레시피가 있으면 레시피를 올리긴 하는데 레시피가 앞으로 모든 영상에 올라가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브이로그에 레시피 영상은 따로 짧게 올리면서 그걸 먹은 날은 그 레시피가 들어가게 이렇게 브이로그를 한번 올려볼까 해요.
레시피만 올리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일단은 사실 오늘 진짜 맛있는 걸 해먹고 싶었는데 너무 니글니글해가지고 오늘 밥 못 먹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었는데 어쨌든 열심히 영상 잘 찍어보았고 정리하고 저는 이제 영상 편집하러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안녕.